사주를 보니까 네. 우리 대주님은 올해는 금전해로 인해서 내가 손재 실물 수도 조금은 있고. 올해요? 응. 금전으로 인해서 손재 실물 수. 아니 아파서 1년 동안 다리가 아파서 직장을 못 다녔어요. 올해는 이제 다니고 있고. 금전에 실물 수도 손재 실물 수도 있고. 그것도 실물 수라고 할 수 있나요? 그러니까 돈도 나가는 해운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금전도 건강 나가는 해운년이 들어와 있어. 김씨 대주가 들어오는 해운년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일은 하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뭐가 올해 변동이 조금 많아. 그래요? 이제 한 2주 됐는데 올해 조금 또 올해 좀 변동이 조금 많아서 올 섣달이나 1월 정도 되면은 내가 좀 이동의 변동수가 조금 비치는 해운년이야. 그래서 좀 이동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뭔가 좀 바꿀 계획에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 건강은 괜찮다고 하긴 하나 올해 지나고 내년까지 60대 60년까지 65까지는 내가 문제가 없다. 근데 66하고 67 들어서는 해운년부터는 몸도 건강도 좀 내가 좀 친다. 그래서 내가 아파라는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6, 7은 건강으로 몸으로 조금 조심을 우리 나이로 말씀하시는 그렇지. 우리는 6, 7은 건강으로 좀 쳐야 되기 때문에 좀 그때는 좀 내가 미리 뭐 조금 내가 좀 병원 예방을 하든 좀 몸을 건강을 칠 수 있게 좀 조심을 조금 하셔야 되는 해운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심하면 괜찮다. 그리고 뭐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말이 없어? 네. 내가 보기에는 나쁘거나 이러진 않은데 너무 좋은 분이에요. 근데 조금 이렇게 말 수가 없어서 속에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내가 봤을 때 원망을 먹고 있나 이런 정도로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이미지가 좀 알 수는 없어.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사람은 나쁘진 않거든.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근데 그 속에 원망을 먹고 있네 이럴 정도로 말 수가 없고 이 사람이 좀 그렇게는 보여. 뭐 나쁘다 안 나쁘다를 떠나서 말 많이 하는 거 싫어해요. 그죠? 경상도 사람이라 똑똑하고 근데 굉장히 자상하게 자랑해줘요. 근데 좀 수가 올해는 조금 건강이나 뭐 이쪽으로는 조금 안 좋긴 하나 한 6, 7에만 조금 조심하시면은 그때부터는 괜찮아. 1년 동안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도 아팠거든요. 손재 실물 계속 들어서 그래. 몸이 자꾸 치고 아프고 좀 건강도 좀 그런 해운이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몸도 치고 이래서 그래서 그랬고 지나고 나면은 뭐 3년은 괜찮은데 6, 7이 그러니까 70까지 내가 넘기기가 조금 고비가 조금 많은 사람이에요. 안 아파. 이 사람은 평상시에 아파도 아프단 말 잘 안 해. 네, 맞아요. 근데 아프면 엄청 아파. 그러니까 대충 아픈 게 아니라 뭐 몸을 칼을 대다 몸 병원 입원해 좀 아프니까 아프단 말 미리 건강 염려증이 조금 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. 미리 건강 좀 챙기시면 괜찮아. 그러면 나쁘지 않아. 신랑 궁금한 거? 직장을 그렇게 다 이제 KT에서 정년퇴직 한 지가 2년 됐어요. 네. 그리고는 조금 놀다가 이제 관리소장으로 이제 기술직이라 관리소장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저희들은 다 공무원이었잖아요. 네. 저도 마찬가지 KT 다녔는데 그리고 개인에서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오래 못 다니더라고요. 보니까 저희 딸도 개인에서 다니다가 아니라가지고 계속 이렇게 바뀌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가 시험 봐가지고 이제 공기업 들어갔어요. 아빠도 다니기도 싫어하는데다가 들어갔는데 또 12월이나 1월 달에 또 저거 바뀌는 변동이 있어요. 그거 음력이요. 그럼 내년이다 그죠? 첫 달 정월에 변동이 조금 있어. 그거만 아니면 크게 지금 당장은 이제 답답할 일은 내가 보기는 없거든. 아 자꾸 안 다니고 또 변동 있고 하니까 그러네. 지금 들어간 회사 이제 2주 됐거든요. 네. 여기는 감리 이사로 들어갔어요. 그러네. 변동 이동도 조금 있겠어. 대진이 궁금한 거? 계속 그러나요? 계속 변동이 또 있나요? 아니, 그게 이제 끝이에요. 그리고 3, 4, 5은요. 60세, 60년, 65은요. 크게 변동 없이 운이 뭐 나쁘지는 않아. 회사 들어가서 계속 꾸준히 변동하나요?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팔자가 그렇게 뭐 변동이 많거나 일이 엄청나 복잡하거나 이러지 않았어. 아, 지금까지는 40몇 년을 KT 다녔거든요. 그러니까 크게 뭐 이 사람이 일이 꼬이거나 뭐 돈이 나가거나 쉽게 해서 사람을 막 어떻게 하고 이러진 않고 꾸준히 댕겼는데 이 수명이 긴 명이 아니에요.
명이 수명이 긴 명이 아니에요. 아 진짜 수명이요? 어 살아있는 명이 그래서 계속 아픈 거야. 아 그걸로 떼만 하나요? 어 그래서 계속 아프기 때문에 70까지를 잘 넘겨라. 그러면은 80, 90까지 명이 길거든? 근데 60줄 넘으면서 환갑줄 넘으면서부터 원래는 어머니가 환갑이 원래는 좀 환갑이 엄마가 대수를 좀 쳤었어야 돼. 환갑 운에. 선생님 저는 2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차근차근 그러니까는 죽이지도 않고요. 죽일 만큼도 아니고 살 만큼도 아니고 사람 사실은 제가 봐야 되는데 두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두 사람 본 거예요. 이 사람은 60 한가분에는 작은 좀 저기 뭐야 좀 한다 그러지만 60 하나부터는 좀 쳐야 되는 운이야. 이 운이. 그래서 이 사람이 60 하나부터 70은 내 명줄에 내 명이 그러니까 명이 쉽게 얘기하면은 저기 이승의 명부전에 이름이 써져 있어. 그래서 계속 건강에 하고 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음력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? 어차피 음력이 양력이나 이건 지금 나이로 얘기하잖아 엄마. 그러니까 이 명이 지금 치고 들어와 있는 형국에. 그래서 이때는 그렇구나. 건강이 괜찮았다가 2, 3년 아팠다 그러기 때문에 건강 상태 되게 많이 유의 많이 하셔야 돼요. 그래서 1년 동안 그 아파가지고 직장을 못 다녔나 보다. 환갑이 운이 바뀌어요. 그래서 몸이 아픈 거야. 그 전까지 이 사람이 아프단 소리 했거나 뭐든 한 번도 안 갔어. 그래. 이 사람 그럴 사람이야. 근데 환갑부터는 명이 그냥 그러니까 잘 살았기 때문에 명이 갑자기 60부터 이렇게 꺾이는 거야. 그러니까 사람들 두 가지가 있거든. 그러니까 잔잔하게 아픈 이런 사람들은 잔병치레 많은 사람도 오래 살아요.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명예나 자기 자리나 크게 변동 없이 그냥 쭉 포에버 영원히 이어왔던 사람이거든. 항상 굳건히.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60을 넘어서 하면서 50대 후반부터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게 많아요, 건강으로.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케이스야. 그래서 지금은 항상 3년 좋았다, 3년 안 좋았다, 3년 안 좋았다 하니까 옆에서 와이프가 건강 신경을 많이 써줘라. 건강을 많이 신경 써줘라는 거지. 그거 아니면 크게 지금 당장 문제 될 건 없고, 뭐 일자리,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. 대주가. 일단은 몸부터 먼저 생각하라는 거지. 근데 변동은 한 번 더 있을 거고, 변동은 크게 뭐 2, 3년 안쪽으로는 뭐 큰 변동은 없어요. 변동 내년 초에 있다고? 그것만 하고 나면 그 변동은 별로 없어요. 그건 크게 운은 나쁘지는 않아. 그리고 딱 우리 저기 뭐 우리 따님 자손은 성격이 조금 운이 있다. 성격이 좀 있다고요? 자기 개성이 조금 있는 친구다. 그리고 아주 이 그 뭐라 그럴까 맞고 안 맞고에 대한 게 되게 강해. 무슨 말인 줄 아셔? 네. 이게 이 1+1은 2가 돼야 돼. 네, 저희가 세 명이 다 좀 그런 성격이에요. 정확해야 돼. 아빠도 심해 그게.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까다롭고 깐깐하고 자기 성격이 있어 이 친구는.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성격을 조금 내려놔야 돼. 그리고 지금 일은 하고는 있는데 이 친구는 내가 봤는데 아까 지금 공급이 있다 그랬잖아요. 공기업에 있는데 이 친구는 원래는 외국으로 많이 왕래를 많이 하고 살아야 돼. 그리고 이 친구는 사업가 기질이 많은 친구예요. 에? 사업가 기질이. 그래요? 그래서 그 친구나 이렇게 좀 사람을 좀 많이 사귀어 놓고 밖으로 많이 왕래하면서 사주는데 저는 나이가 어리니까 지금 공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른 주로 넘기면서부터는 조금 직업군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래요? 2, 3년은 지금 여기 있어요. 근데 서른을 넘기면 결혼을 한다 안 한다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말이 있어? 아니요. 이 사람은 안 사귀어요 남자. 이 사람은 결혼하기 쉽지 않은 친구예요. 아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. 혼인줄이 이렇게 결혼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 쉽지 않은 친구. 왜냐면은 이 산이 안 산의 소리보다는 나 혼자 내 개성 나만의 스타일 나의 그 깐깐한 게 개성미가 되게 강해서 뭐 점을 보나 뭐를 보나 내 기준으로 사는 친구야. 그러니까 아파도 다쳐야 아픈 걸 알아.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해줘서. 좀 조심해도 내가 겪어봐야 겪는 거는 겪다고 생각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엄마가 이 친구를 상대하기 그러니까 뭐 쉽게 해서 그냥 뭘 해도 하고 싶은 대로 냅둬야 돼. 말 안 들어요. 그저 받들어요. 왜냐면은 그냥 효도는 해요. 아 그래요? 효도는 해요. 근데 효도 하나도 안 할 줄 알았어. 효도는 해요. 근데 정도에 맞게 자기 계산에 맞게끔 효도는 해. 지금은 저희가 무조건 다 해주거든요. 이 나이가 아직 어리잖아. 근데 우리 뭐 생일날이나 뭐 그런 아무것도 안 생겨요. 오히려 우리가 해줘요. 얘가 어버이날 태어났거든요. 그래서 밥도 우리가 사고 선물도 우리가 하고 그래요. 엄마 교육 시켜야 돼.
그 교육을 시켜야 돼요? 부모도 받아야 된다. 이런 거는 그거는 교육을 시켜야. 그럼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. 그건 부모가 이제 하기 나름이야. 그거는 부모 교육이 나름인데, 나중에 효도는 해. 자기 계산의 정도에 맞게끔. 그니까 이 계산법이 아주 이성적이에요. 그러니까 그 뭐 요만큼 뭐가 틀려도 안 되고, 그러니까 누구랑 맞추기 쉽지 않은 거. 예를 들어, 남자가 따르는 남자면 살 수 있어. 그 남자 날 따라주고, 근데 그렇지 않으면 혼자 가야 돼. 결혼한다고 해도. 그래서 결혼보다는 혼자 있는 그런 골드미스의 이 성향이 되게 많은 친구예요. 근데 그 자기 그 배우자 운에서도 그 좀 그 배우자 그거 저기 자리가 좀 부족한 아이죠. 그러니까. 근데 그렇잖아. 누구 만난 사람 있냐? 왜냐면 만날 수가 없거든. 그러니까 연애는 해도 결혼으로 가긴 힘들어. 아예 남자는 안 만나는 것 같아요. 저도 얘가 이제 공기업 들어갔으니까 직장이 이제 괜찮으니까 그냥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요. 외동 하나거든요. 네. 그래도 혼자 살았으면. 그래도 사주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8월 달에 네. 조금 사오수가 있어요. 8월 달에 좀 차 조심하셔야 돼. 그러면 그냥 음력이나 양력이나 한 7, 8월로 보면 되네요. 그렇죠. 사고수요? 사고라는 게 주로 뭐 교통. 그런 좀 사고수가 조금 있으니까 그 8월 달에는 뭐 멀리 나가거나 좀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. 근데 얘가 일본을 그렇게 좋아해요.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풀려서 외국에 조금 다니기가 쉽게 얼마 전에 풀렸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혼자 가려고 하니까 친구들하고 지금 안 맞으니까 날짜도 안 맞고 하니까는 이제 아빠가 같이 가자. 둘이는 막 그저 얘를 받들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아빠가 따라가는 거예요. 아빠가 지금은 또... 괜찮은데 8월 달 수가 좀 안 좋으니까 이때는 좀 사고수나 좀 다칠 게 좀 꽤 있으니까 이때는 조금 피해서 가시는 게 좋아요. 얘기해도 말 들을까 얘가? 에? 얘기해도 얘가 말 들을까 안 들을 것 같은데.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. 어릴 때는 너무 착했거든요. 네. 정말 그렇게 착한 아이가 없었어요. 근데 지금은 힘든데 오히려 자기 일은 잘해 얘가. 이번에 공기업도요. 1호는 3개월에 마스터 다 끝내. 자기 일은 잘하는 스타일인데 남한테 인색하고 원래 조금 성향이 그 후한 스타일은 아니야. 아, 표현을 안 해요. 그리고 인정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야. 네, 표현을 안 해. 그래서 제가 무조건 엄마 아빠가 무조건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해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는 말을 무조건 제가 높여요. 어떤 분이 자기 전 가족한테 말을 높이더라고요. 아 그래서 그거 참 보기 좋아서 저도 이제 딸한테도 무조건 다 높이거든요. 톡 같은 거 할 때도. 그래서 자기도 어떨 때는 조금 높여주고 네 이렇게 해주고 이러더라고요. 그럼 걔가 계속 힘드나요? 제가 걔랑 상대하기가? 냅둬야 돼요. 근데 걔는 자기가 엄마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내 엄마가 안 맞다 생각해요. 문제가 뭐냐면 엄마의 과보호가 싫은 거야. 엄마가 날 컨트롤하는 게 싫고. 선생님 어릴 때 제가 원래 아이를 제 성향이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 데다가 제가 또 이렇게 사랑도 많은 성격인데다가 얘가 귀하게 태어났잖아요. 그래서 그저 좀 남들 그러니까 그게 얘는 싫은 거예요. 네, 그래서 지금 다른 게 엄마가 싫은 게 아니라 엄마가 나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그러고 엄마가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그게 싫기 때문에 엄마가 적당히 하면 애도 그냥 거기 맞춰 가는데 엄마가 너무 하니까 안 돼. 딱딱딱딱 그래서, 자르는 거야. 그래서 이제요. 그걸 알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너무 그렇게는 안 해요. 적당하게 해요. 근데 걔가 이번에 걔가 이제 서울 여상 나와가지고 선 취업 후 진학 제도 그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대학을 수시를 넣거든요. 어때요? 저거 심리치료학과 들어갈 것 같아요. 명지대. 근데 이 친구는 나중에 자기 개인업 할 거예요. 그래요? 이것만 갖고 할 친구는 뭐 아니에요. 그래요. 또 처음 얘는 관이 있어서 공무원이 맞다고만 들었지. 맞긴 맞는데 네. 자기가 외교관이 되거나 어머. 아니면은 어머, 좋죠. 자기 자신이 큰 사업가를 일으켜야 되는 사주예요. 외교관이요? 이름을 많이 떨쳐야 돼. 저는 어릴 때는 항상 얘가
굉장히 훌륭한 사람 될 거라고 생각. 얘가 선생님 세상에 글을 읽었어요. 엄마 이제 그런 너무 많은 얘기는 애 잘난 얘기는 나, 내가 엄마 한 게 아니라 애는 팔자가 뭐 인생이 꼬이고 그런데 남자만 조심해. 그것만 아니면 자기 사주에 있어서 이 크로는 이 대틀은 틀이 되게 많은 친구예요. 그러니까 남자 별로 덕이 없다는 거죠. 그렇죠.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결혼해서 잘 되는 애가 있고 결혼해서 안 되는 애가 있잖아요. 근데 이 친구는 결혼보다는 혼자서 자기만의 그런 커리어만 자기만의 개성으로 그냥 쭉 가면 그걸로 인해서 되게 대성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있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 운이 많은 친구 때문에 엄마가 이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. 엄마 자신이 이 친구에 대해서 자꾸 내 딸이 어떻고 내 딸이 어떻고 막 이러니까 이 딸은 그게 귀찮은 거야. 너무 몸이 저처럼 약해가지고. 그 엄마 생각이야. 몸 안 약해요? 괜찮아. 막 지쳐 있어요, 걔도. 이게 일을 많이 하면 지칠 수밖에 없어. 아니 원래가 약해가지고 제가. 그 봐, 엄마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거.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문제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. 우리 애는 어쨌든 간에 잘 크고 나중에 엄마 효도하고 잘 살아내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. 몇 살 이후부터 조금은 생각을 해줍니까? 부모한테? 네. 33 이후에. 아, 네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